네, 오늘 전문가 5명 가운데 3명이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상승, 한 명은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아비코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TSE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KB금융, SK이노베이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S오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넵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오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코스피가 네. 2840선까지 밀렸습니다. 아,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네, 코스피가 지금 5거래 연속 하락을 했고요. 5거래 연속 하락하는 사례가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우리 시장 여건이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있고,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된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몰입 구간이 진입한 거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 시도하다가 밀리고, 반등 시도하다가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추가 하락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단기 반등 그 약간 단기 바닥 시그널 좀 나타나는 구간에 있거든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이제 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일 이제 청약 환불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위한 자금들 특히 이제 27일 상장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좀 매도했던 물량들도 또 완화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가 그렇게 절대 많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매수세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어제 이제 바닥 시그널 분명히 있었지만은 바닥에서 그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바닥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12개월 선행 PER이 0.85배, 그 2017년도 0.55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냥 밸류에이션상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도 오늘 단기 바닥권에 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라든가 유가 상승 나오면서 이제 금리를 건드렸고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가 더 깊어졌던 것이고요.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많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지금 수급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기입니다. 국내의 수급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충분히 저희가 저가 매수를 나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가파라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고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고 미래 성장 가치를 상당히 많이 반영된 이제 많이 올라갔던 섹터인 성장주라든가 최근에 오너리스크라든가 분식회계 내부적인 약재들이 있는 종목들을 좀 피해야 할 것이고요. 시장의 우려가 이제 테이퍼링이 1월 달에 끝날지 아니면 3월 달에 끝날지 요구에 대한 초점이 있을 것이고 또 금리 인상 시기가 1월 달이냐 3월 달이냐 요기에도 좀 포커스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뭐 4번에서 많게는 8번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횟수가 어느 정도 될지 특히 이제 27일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는 그 날이 이제 연준의 그 FOMC가 끝난 그 결과를 받아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FOMC에서 시장에 그 보고 있는 컨센서스 수준만 얘기해도 충분히 시장이 좀 반전할 수 있다라고 좀 봐서 이번 시장의 변곡점은 1월 27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직후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기술적 지표로도 나스닥도 어제 좀 밀렸지만은 시장 전체가 충분히 저가 매수하는 구간에 들어왔다. 그런데 주식 갖고 있으면 여기서 뭐 손절이라든가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증권 반환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코스피 5일째 하락인데요.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우리 증시가 5일째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와 100조 원이 넘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 불균형까지 좀 겹치면서 코스피 현재 2800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오전 중에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잠깐 또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 터키에서 송관이 폭발했다는 소식 또한 전해지면서 유가 상승 압박이 가중된 것 또한 하락을 좀 부추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급등은 가뜩이나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LG 엔솔 상장은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보셔도 되지만 금리 인상 압박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에는 확실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증시를 좀 지속적으로 짓누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저배당주보다는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고배당주 투자가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좋은데 지금처럼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 부분을 면밀히 좀 살펴보시는 동시에 변동성이 낮은 고배당 실적주로 일단은 좀 버티시면서 3월 대선을 앞두고 시장 다시 한번 흐름을 전환해줄 때까지는 호흡을 한번 조절하시면서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고배당 실적주 실적주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께서는 아비코전자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그 이제 올해 이제 1분기부터 그 인텔에서 그 서버용 CPU 디젤5를 지원하는 서버 CPU 사파이어 레피지를 이제 1분기 때 출시를 하고 2분기 때 이제 양산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일부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 사파이어 레피지 출시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은 인텔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출시와 2분기 양산에 대한 일정은 현재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DDR5 안에서 자체 전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수동 소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MLCC라든가 칩 저항기 그리고 인덕터 이 세 가지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기라든가 사마컨대서 이런 업체들이 그 기업들이 이제 쓰게 되겠지만은 그 인덕터와 칩 저항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만드는 기업이 바로 아비코 전자이고요. 그 이런 칩 저항기 같은 경우는 기존 디젤4보다 탑재량이 20% 증가를 하고 메탈 타입 인덕터 같은 경우가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원 관리 그 전력 반도체가 그 마더보드 안에 그 탑재가 됐는데 디젤5에서는 이 내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파워탑 인덕터가 들어가는데 단가가 이제 보통 그 저항기보다도 5배 높고 그 저항기 같은 경우도 디젤4 3에서 4 넘어갈 때도 단가가 한 4배가량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5년까지 꾸준하게 지금 그 디젤5 채택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2025년 되게 되면은 적어도 그 디젤5의 채택률이 5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는 그 아비코 전자가 이 디젤5 시대를 맞아서 최소 4년 정도의 그 성장 모멘텀을 확보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비코 전자 자회사가 아비코 테크라고 있는데 이게 그 전장용 PCB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PCB 기업들 많이들 주가들 좋은 모습이고 전장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모든 동작하는 부분들, 뭐 지능형 순항 제어라든가 뭐 그 충돌 예방 충돌 방지라든가 뭐 차선 이탈 경보 여러 가지 모든 그 시스템을 다 그 안에다 PCB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비코 전자가 본격적으로 이 전장용 PCB 쪽에 그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적자가 그동안 좀 났었는데 이 적자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DDR5와 자율주행 모멘텀 두 가지를 가진 그 좀 저평가 성장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증권사 목표가들이 대략 14,0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정도는 충분히 트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예상되는 아비코 전자 알아봤고요.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TSE인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동세는 올해 다시 한번 고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관심주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 보시면 전년비 25% 이상, 영업이익은 1,500% 이상이기 때문에 3분기 이후 가파른 고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동사의 실적 추정치에 기대를 가지게 된 부분은 어떤 지점이냐. 3분기 비수기였던 주요 제품들인 프로브카드라든가 소켓 등의 매출이 반등한 부분이고요. 함께 계열사 실적도 반등이 나아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메모리용 소켓 수요 확대로 인한 실적 성장, 그리고 주요 고객사 가동률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추가 고객사 확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소켓 업체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신규 고객사 확대와 신제품 개발, 캐파 증설이 주요 원인인데요. 고객사 가동률이 본격화되는 올해 주가 움직임 한번 꾸준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 또한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동사의 주가는 견고하게 버티면서 조정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장이 예상되는 TSE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